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의 호불호 음식 먹어보기 제2탄 호불호 음료수 먹어보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오늘의 첫 번째 호불호 음료수 솔의 눈.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네요.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약간 좀 누런 빛이 도는 음료. 냄새는 치약 냄새 같기도 하고 그 껌 중에서 스피아민트 뭐 그 냄새 같기도 하거든요. 뭐냐 이거. 무슨 느낌인지 딱 맞춰보라면은 이걸 그니까 송염치약 죽염치약 송염치약? 여러분 왜 양치질하고 나면은 그 뒤통수까지 막 뭔가 싹 정화되는 그런 되게 상쾌한 느낌 들잖아요. 네, 그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약간의 단맛이 살짝 섞여서 나는데 불어. 네. 친구들이 막 음료수를 먹자고 음료수를 사왔는데 이것밖에 없어. 그럼 먹어 안 먹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먹을 것 같아. 목이 마를 땐. 근데 내 돈 주고 사 먹지는 않을 것 같은 맛인데. 아 이거 어떻게 좋게 포장을 하지? 아씨 이러면 자꾸 나쁜 말만 하면 안 되는데. 진짜로 공부하다가 너무나도 나는 머리가 시원해지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게 먹으면 존맛탱. 아닌데 존맛탱은 아닌데. 따단. 다음 후보로 음료수는 실론티입니다. 실론티 홍차의 꿈. 홍차가 가지고 있는 꿈의 그런 다가가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뭔 개소리야? 갈색 빛이 도는 투명한. 맛이 나쁘진 않아요. 되게 홍차 향도 나고 달콤한 맛도 있는데 뭐 하나 빡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홍차 향도 2% 부족해. 자극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단맛도 이게 확 달콤하면 좀 더 확 달아주던가. 근데 단맛도 조금 애매하네. 애매한 음료수였습니다. 실론티 구로. 덴마크 민트 초코 우유입니다. 저 그 아이스크림 먹을 때 왜 그 민트 초코 굳이 그 초콜릿 아이스크림에다 치약을 끼얹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잘 먹지는 않는데. 와 치약 냄새나. 이거는 여러분 아까 솔의 눈은 송염치약 죽염치약 말씀드렸죠. 요거는 초코 우유에다가 페리오 타는 것 같은 맛. 와 나 씨. 페리오나 그 20세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가져가는 그 치약이랑 그거예요. 와 극 불호 수박 소다입니다. 자 수박 맛 탄산 음료라. 핑크핑크한 탄산 음료입니다. 그냥 달콤한 그냥 사탕 맛 나는데? 요거는 호불호를 굳이 고르라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호! 맛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달콤해가지고 괜찮은데 수박향이라기엔 조금 애매한 수박향이 나옵니다. 좀 약간 수박맛 사탕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 사이다를 같이 먹는 느낌? 맥콜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자주 먹었던 추억의 맛. 예, 진짜로 815 콜라 아니면 맥콜만 사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 다 300원이었거든요, 두 개 다. 근데 코카콜라는 500원이었어. 그래서 못 먹었어요. 코카콜라에서 물을 좀 타서 거기다 보리향을 집어넣은 것 같은 뭐 그런 맛이 나는 건데 저는 이거는 호예요. 왜냐면은 학교 다닐 때 워낙 많이 먹어서 저는 이거를 맛으로 먹는 것보다는 추억의 맛으로 먹는 느낌이라 저는 호예요. 호호호예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콜라에다가 맥주를 타면은 뭐 맥콜이 된다 해보겠습니다. 콜라 좀 넣고요 조금씩만 해볼게요. 맥주 살짝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맥콜 맛이 난다고요? 뭐니? 맥주랑 콜라 이거 섞은 거는 그냥 맥주랑 콜라 섞은 맛이고 맥콜은 맥콜 맛이에요. 얘는 그냥 보리 향만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 맛이 엄연히 다르다. 네,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었어요. 추파춥스 스파클링입니다. 딸기 크림 맛.
설탕 맛이 나는 음료수인데 밀키스 느낌이 나기도 해요. 딸기 한 입 먹고 밀키스 한 입 먹는 느낌. 저는 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 츄파춥스 오렌지. 확실히 사탕 맛이 진짜로 나요. 사탕 맛에 근거한 탄산음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렌지 탄산음료 굉장히 많잖아요. 환타도 있고 그 음료수 뭐죠? 오란다였나 미란다였나 그거 있지 않아요? 오란다 까꿍. 술 마셔서 엮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오렌지 맛 음료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맛이에요. 그냥 그 오렌지 맛 사탕 빨아먹고 사이다 또 집어먹고 뭐 요런 느낌입니다. 호불호를 가르려면은 요것도 꼽니다. 그래서 츄파춥스 스파클링은 대체적으로 호. 네, 나쁘지 않았어요. 탄산수 트레디 자몽 맛입니다. 에미야 이거 국이 간이 안 맞는다 이거. 아씨 그냥 물에다가 가스만 넣어놓은 맛. 와 진짜 노맛. 자몽? 자몽 향만 넣어놨어요. 향만. 자몽의 맛이 아니에요. 시큼한 맛도 없고 달콤한 맛도 없고 네, 그냥 물에다 가스 타는 맛. 건강한 맛. 네, 거기까지. 불어! 네, 끝. 대자와 로얄 밀크티. 자, 홍차와 밀크의 절묘한 만남 한번. 약간 커피색하고 비슷한데 냄새는 실론티랑 또 비슷해요. 뭐냐, 홍차에다 우유를 타는... 왜 탔지? 굳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불. 으악! 네, 불호, 불호. 네. 물론 호불호 음료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불불불 불호예요. 아침 햇살. 그냥 뭔가 뽀얀, 뭔가 좀 막걸리 같은 빛이 돌기도 하고 달짝지근해서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달콤해. 달달한 맛이 들어오는데 좀 많이 먹어볼게요. 그 숭늉 그 향이 올라오면서 설탕을 거기다 타는 것 같은 그런 맛인데 뭔가 곡물 그런 미숫가루의 느낌도 나오고 근데 미숫가루라고 하기엔 또 어설퍼요. 되게 고소하면서 달콤한데 되게 막 심하게 막 고소한 게 너무 심하게 훅 들어와 버리면 미숫가루처럼 조금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인데 뭔가 가벼운 느낌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호! 오케이. 잠깐만요. 조금만 숨 돌리고 할게요. 와, 따 이거 배 엄청 부르네. 그냥 거의 역대급인데요. 생일주 먹는 느낌이야 지금. 토레타 10가지의 과체의 착한 수분. 자, 요렇게 약간 조금 포카리스웨트 느낌의 살짝 반투명한 액체. 포카리스웨트 맛이 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포카리스웨트가 너무 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예, 네, 불호. 포카리스웨트를 먹을 것 같아요. 자, 지코. 아, 이거 근데 지코는 제가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면은 도에먹 여기서 리뷰를 정확히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지코를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리얼 코코넛, 비타 코코, 펄 로얄 코코넛 워터, 코코넛 음료수들을 다 사왔습니다. 과연 코코넛이 맛이 없는 건지 지코가 맛이 없는 건지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코코넛. 뭐야, 이거는 코코넛 밀크 얘기래요. 코코넛 워터랑은 다르겠죠? 되게 고소한 우유맛 나는데요, 그냥? 일단 요거 우유는 합격! 호! 맛있어요. 달달한 그냥 우유맛. 근데 되게 고소한 맛이 감도는 그냥 우유 같아요. 네, 요거는 괜찮고. 자, 비타 코코 코코넛 워터. 야, 이거 지코랑 색깔 비슷하다, 이거. 향도 비슷합니다. 와, 이거 여러분, 지코가 맛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코코넛 워터 자체가 그냥 맛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맛있다 그랬냐, 이거. 이거 누가 분명히 댓글에다 적었거든요? 형, 지코는 맛없는데 비타코코라는 애는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래. 야. 펄 로얄 과체 주스 코코넛 워터.
아 이것도 색깔 똑같아 지금. 아 잠깐만. 와 이거 근데 지코보다 살짝 좀 더 하얀 느낌인데? 좀 불안하게? 먹어보도록. 와! 냄새가 심상치 않아요. 지코 냄새랑 비교가 안 되게 확 들어와. 3, 2, 1. 와. 예, 지금 먹다 보니까 지금 근데 저 코코넛 워터라는 거에 적응은 됐는데 냄새로 따졌을 때는 얘가 1인자예요, 1인자. 자, 지코를 한번 먹어봐야 돼요. 예. 이거는 지코를 먹어봐야 확실하게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둠의 힘을 지니고 있는 열쇠요. 봉인 탈퇴! 아이고 맙소사, 우리 인자 죽었어.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판정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만 제일 맞았죠. 냄새가 얘가 좀 더 올라오는 향은 자극적인데 혀 안에서 그 걸레 그 곰팡이 그 냄새 있죠. 예. 그 곰팡이의 감칠맛은 지코가 최고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조금 제가 많이 먹다 보니까 확실히 처음 먹을 때보다는 좀 받는 거 자체가 다른 거. 처음에는 진짜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키는 건 뭐 자연스럽잖아요. 다 맛 없는데 그 중에 최고는 지코. 당연히 구로. 자 마지막으로 음료수를 하나씩 섞을게요. 존맛탱 누나 밥 먹자. 왜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물감으로 나무를 그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타잖아요. 타면서 색깔을 만들잖아요. 오늘 막방인가요? 팔레트 음료 원샷 하고 방송 끝입니다 여러분. 지코보단 맛있다.